현재 주 52시간이 시행 중인 가운데 기업들은 적응하기가 힘들다 보니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기업 요구를 반영해 6개월이나 최장 1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단위 기간이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어쨌든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장의 대안은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무부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단위 기간을 늘려주는 등 탄력근로제를 좀 더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간 건설이나 IT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평균에서 52시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는 52시간 훨씬 초과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이면 6개월간 초장시간 노동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일자리 창출 관계없는 대책을. 한편 정부는 현행 자본금 최소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관광 안내업 창업 요건을 2천만 원으로 낮추고 펫보험, 공연티켓보험 등의 보험업도 30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창업 규제 105개를 풀기로 하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